자,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간단한 예제들을 받고 자,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이제 그 안에 파티클이 하나 들어있다. 그때 제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해밀토니안이죠. 과연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나? 지금까지는 매그네틱 필드가 걸렸을 때, 일렉트로 필드가 걸렸을 때, 일렉트로 필드는 생각하기 쉽지만 특히 매그네틱 필드가 걸렸을 때 파티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써질 수 있나 그거를 본 적이 없고요. 그걸 한번 지금 써보죠. 대부분 해밀토니안을 쓸때 스핀을 제외하고는 스핀은 완전히 fully quantum mechanical, purely quantum mechanical concept이니까 아니지만 그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쓸수 있는 고전역학에 쓸수 있는 해밀토니안은 그대로 양자역학으로 쓸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도대체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썼나 그거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일단 래그랑지안을 한번 봅시다.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 L은 어떻게 썼죠? 먼저 운동 에너지 텀이 있고, 그렇죠? 벡터. 운동 에너지 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그 포텐셜은 당연히 일렉트릭 포텐셜이 파이가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약간 non-trivial한 거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의 효과인데 매그네틱 필드를 고려하면 이런 익스트라 텀이 붙어요. 여기에 이제 벡터 포텐셜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E라는 거는 지금 일단 이건 CGS 유닛으로 쓴 거고요. 가우시안 유닛으로 쓴 거고, SI 아니고요. 그래서 C가 나오고, 얘는 charge예요. 그냥 electric charge가 아니라, electron charge가 아니라 그냥 charge예요. 우리 컨벤션이 그래요. 만약에 이게 electron이면, 우리는 E를 negative 한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은 Q예요. 이거는 컨벤셔널리 책에서 다 E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이 컨벤션을 알아두시고 지금 CGS 유닛입니다. 자, 이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써진다, 라그랑지안 이렇게 써진다는 것을 아마 학부 고전역학 때 봤을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냐? 지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Equation of Motion을 구해보면 알 텐데. 이 라그랑지안이 우리가 아는 그 로렌츠 포스나 로렌츠 포스를 주게 되면 이게 맞는 해밀토니안이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되죠. 엑스 닷 이게 라그랑지 이퀘이션 모션이니까 이 친구로 계산을 해보면 될 텐데 일단 xi 도수로 미분하면 걸리는 게이 친구랑 마지막 텀이니까 mxi 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텀 미분하면 ai 컴포넌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플러스 이거 c ai 컴포넌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걸리는 거는 얘랑 상관없고 상관 있고 하니까 마이너스 2에 요 텀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텀을 이제 xi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xi로 미분을 하면 이 친구는 상관이 없을 거고 x 도시니까
여기 그레디언트가 걸리게 될 텐데, 해서 그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다시 쓸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이제 xi가 여기 걸려서 a가 미분이 될 테니까 aj 컴포넌트가 미분이 되는 게이 텀이고 aj 컴포넌트에는 xj 도시 따라 나와야겠죠. dot product니까. 그게 이제 모든 컴포넌트 xyz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될 테니까 서메이션이고. 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계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쭉 따라서 쓰면 이제 이걸 시간으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미분해주고 쓰기 귀찮으니까 이 파셜에다가 i를 붙여줍시다. 아, 여기 t지. 자, ai의 time derivative, partial time derivative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게 나오면 되겠죠? 그쵸? 뒤에 게 partial j ai xj 친구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electric field 얘도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가 나와서 완성이 될 거예요.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얘는 total time derivative죠. d over dt는 이 d over dt가 이 중 뒤에 term AI에 걸리게 되면 얘는 Explicit Time Dependence가 있을 거고 그게 Explicit Time Dependence에 대한 거고 그리고 A는 X의 함수죠. 그죠? 그러면 Chain Rule에 의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해서 이거 정리를 하면 이제 운동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MX2다. 가속도 term 말고는 나머지 이제 다 넘겨서 묶도록 합시다. 이제 electric field에 대한 꽤나 분명한 텀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텀이 나오겠죠. 그렇죠? electric field가 주는 force 텀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텀을 가지고 오게 되면, 텀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요통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2로 묶여서 이게 바로 일렉트릭 필드의 표현이었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의 표현이었어요. 그죠?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걸 모으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넘겨서 2 오버 C로 묶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나올 테니까 xj. ha 그 다음에 또 xj. 나올 거고 partial j aij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앞에 서메이션이 빠졌지. 자, 그럼 뒤에 걸 보니까 일단 xj로 묶을 수가 있고요. xj 도수로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j, ji라고요. 이렇게 되면 컬이죠. 그죠? 해서
얘를 다시 제대로 쓰면 xj 도수로 묶고 모든 경우 레비스 비타를 사용해서 이 마이너스 사인을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A퀄이죠. 이 A 필드의 퀄이 되고요. K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죠? 이 A 필드의 퀄은 매그네틱 필드가 되니까 얘는 다시 레비스 비타를 써서 묶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 로렌츠 포스에 대한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걸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이 얘 모든 x, y, z 그 z 조합에 대해서 다 써봐야 될 텐데 그건 굉장히 한 두 페이지 필요할 거고요. 레비스 비타 심볼을 쓰면은 꽤나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해서 시작한 라그랑지안이 로렌츠 포스를 주게 됨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라그랑지안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을 한번 봅시다. 과연 해밀토니안은 뭐냐, 그럼? 라그랑지안을 직접 다루진 않으니까요. 패스 인테그랄 할 때 말고는. 자, 해밀토니안은 라그랑지안의 르장드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라그랑지안은 x.의 함수고 해밀토니안은 x하고 p의 함수죠. 그렇죠? t의 explicit time dependence를 만약에 쓴다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정의가 이렇게 해서 이 x 도스 p로 바꿔주는 그런 리덩트 트랜스폼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p를 계산을 해보면 바로 넣어서 계산을 그 해밀토니안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p의 i 컴포넌트 x i는 x, y, 뭐 x 또는 y 또는 z가 되겠죠. 이거는 해밀토니안 라그랑지안의 x 도스 미분이니까. 이렇게 쓰면 될 테고 이거 계산해놨죠 여기? xi.ecay 계산을 해놨고 그러면 여기서 xi 도시 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m p 이렇게 쓰지 말고 mxi 도시 넘겨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위에 pi를 뭐라고 부르냐면 캐노니컬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얘를 캐노니컬 모멘텀은 이 라그랑지안을 x 도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데 써먹는 그 캐노니컬 모멘텀이에요. 오케이. 이 뒤에 것은 두 번째 건 뭐냐면 얘는 진짜 피지컬 모멘텀이에요. 키네마틱컬 모멘텀. 자, 보시겠습니다.
또는 메카니컬 무브먼트. 그래서 두 개의 다른 모멘텀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갖고 놀 거는 뒤에 거죠, 사실은. 아무튼 여기서 이제 P를 계산했으니까 해밀토니안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해밀토니안은 이제 P의 함수로 나타나야 되니까 X 도스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n분의 1 빼기 pi 빼기 2dx. 일단 저게 이제 첫 번째 텀이고요. 물론 i에 대한 서메이션은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적기 귀찮아서 안 적은 거고, 그 뒤에 것도 안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그랑지안을 갖고 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라그랑지안의 이제 카이네틱 텀이 오면 되겠죠. x 도스를 계산을 해놨죠. 해서 집어넣으면 2분의 1m의 m 돗. 이거죠. 그 다음에 dφ, 엘렉트릭 포텐셜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 저 텀 E, E2D, E over C, 그 다음에 X도시죠. X도스는 계산을 해놨고, pi 빼기 X도스를 계산을 해놨죠. M이 빠졌구나.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식이죠. 근데 정리를 하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모이게 되느냐면, 피에 되는 것을 완전 제곱골로 다 묶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키네메티컬 모멘텀의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 우리가 원래 이 자리가 모멘텀 자리예요. 그죠? 이 피지컬 모멘텀 자리에 이 키네메티컬 모멘텀이 들어온 거죠. 그거는 벡터 포텐셜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단 말은 여러분이 똑같은 E 필드, B 필드를 얻기 위해 그 유지하면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A를 변화시켜 주면 이 부분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모멘텀에 영향을 줘요. 놀랍게도. 퀀텀 미케니컬 버전으로 가면 퀀텀 미케니컬 버전으로 가면 이제 해밀토니안이 P가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A도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얘도 오퍼레이터가 되겠죠. 그죠? 나중에 이 부분은 별로 고려를 안 할 거지만, 그죠? 퀀텀 미케니컬에는 이 부분이 다 오퍼레이터고요. 이 해밀토니안, 그 클래시컬 해밀토니안에서는 이 A가 바뀌어도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양을 그 계산할 예제들을 찾아보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그 모멘텀이 달라진다는 거는 이제 양자역학 얘기예요. 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 일단 해밀토니안을 얻었으니까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제일 먼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뭐 이퀘이션 모션을 해밀토니안 얻었으니까 바로 써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x의 미분. 이 x 오퍼레이터의 미분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자, 이 해밀토니안과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하면 볼 수가 있을 텐데,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x에 대한 거니까 해밀토니안이 p의 함수일 때 x에 대해서 x하고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하면 x에 대한 그 p에 대한 미분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키네매틱 모멘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이게 나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브라켓을 열심히 전개를 한 다음에 x랑 다 커뮤테이터를 걸어가지고 확인을 해봐도 돼요. a는 x의 함수니까 x랑은 커뮤터를 할 거고요. 당연히 문제는 p인데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적게 될 거고, 그렇단 말은 매그네틱 필드가 걸리면 우리가 말하는 그 p에 대한 미분에서 p가 이 x랑 커뮤터를 할 때 사실은 이 키네매틱 모멘트 전체를 말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지금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보면, 누누이 얘기하는 그 키네매틱 모멘텀이 나오죠. 얘를 이제 파이라는 빅파이라는 심볼로 표시를 해봅시다. 키네매틱컬 이게 이제 x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아는 거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고전역학에서 똑같은 걸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뭐가 이제 퀀텀 미케닉스를 퀀텀답게 만드느냐? 그건 바로 옵저버블이 커뮤팅하지 않느냐, 그런 성질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런 작업일 거예요. 이 매그네틱 필드가 없으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들을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으면 J 다 커뮤트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매그네틱 필드에 걸려도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그 포지션 오퍼레이터는 포지션 오퍼레이터니까. 그리고 이 캐노니컬 모멘텀. 얘도 서로 커뮤트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키네매틱 모멘텀은 어떨까요? 키네매틱컬 모멘텀은 과연 어떨까?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P랑 A랑 P랑 A랑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살펴보게 되면 이건 0이 아니겠죠. 왜냐? A는 X의 함수인 오퍼레이터고 P는 X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게 0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H와 이런 텀이 나와야 될 거고요. 만약에 I랑 J 컴포넌트를 본다면, 그렇죠?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P랑 A랑 커뮤트하지 않기 때문에 키네매틱컬 모멘텀 두 개를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었어도 그게 0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요. 이 친구죠. 그렇죠? A는 P 오퍼레이터가 아니니까 X의 오퍼레이터죠.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P하고 P는 상관이 없을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커뮤테이터는 P랑 A, A랑 P의 커뮤테이터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럼 각각을 전개를 해보면, PI, AJ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AP가 있겠죠. 그렇죠? A는 대문자니까 어차피 오퍼레이터고, 그렇죠? 그렇죠? 자, A랑 P 커뮤테이터는 뭐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아는 그 X에 대한 미분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순서를 바꾸고 앞에 플러스 사인을 해주면 그러겠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폼이에요. 그래서 2 over C를 묻고. BJ, AI. 2 over C를 묻고. 이제 써주게 되면. BJ. AI 빼기 PI AJ 한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 놓은 요걸 갖고 와서 다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IHE over C partial I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되고 뒤에 거 먼저 적으면 partial J AI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이거는 컬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컬의 케이스 컴포넌트가 K 컴포넌트가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레비스비타 심볼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순서를 맞춰주게 되면 K가 되겠죠. 컬의 에이스 그 컬의 A, 컬 A의 K 컴포넌트는 B의 K 컴포넌트니까, 그렇죠? 해서 이 kinematic curl momentum의 commutation relation은 0이 아니고 뭔가 존재하는 거죠. 얘는 이제 0이 아니고 항상 뭔가 존재해요. 자, 이게 그러면 퀀텀 메커닉스랑 클래시컬 메커닉스랑 뭔가 다른 점을 마구 만들어내는 원인일 거예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봅시다. 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좀 더 잘 따져보죠. 그러면 얘를 어디다 딴 데다 적어주고요. 여기다 딴 데다 적었고요. 얘는 아니 C에 자, 과연 저 이제 모멘텀이
커뮤트하지 않는 이상한 성질이 과연 뭘 만드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비교를 할 텐데. 클래시컬 메커닉스, 퀀텀 메커닉스. 자, 클래시컬 메커닉스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브랜치 포스에 대한 거죠. 요거죠. 그죠? 근데 QM은? 과연 퀀텀 메커닉스는 어떻게 적힐까요? 자, X에 대해서는 있으니까. 그죠?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 키네매틱 모멘텀과 해밀토니안의 커뮤테이터를 계산함으로써 이 X 오퍼레이터의 두 번 미분을 얻게 되겠죠. 그걸 계산을 해보면, 아까 적으면은 뭐, 이런 꼴인데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그렇죠? 적으면, 열심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엑스트라 텀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물론 이 매그네틱 필드가 컨스턴트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컬이 있다면, 매그네틱 필드에 컬이 있다면 이 텀이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퀀텀 메커닉스하고 클래시컬 메커닉스하고 다른 점이죠. 그죠?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유도는 안 할 거지만 나오는 이유는 안 적어놨네. 해밀토니안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해밀토니안에 이 텀 있죠? 그죠? 해밀토니안에 해밀토니안에 있는 이 친구가 그러면 P제곱 더하기 2분의 CA제곱 그 두 개가 나올 거고, 이제 크로스 텀이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왜냐? 커뮤터하지가 않으니까. B랑 A랑 해서 P 곱하기 A, P dot A, A dot P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게 원인이에요.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달라짐의 원인은 이 키네매틱 모멘트가 모멘텀이 이 커뮤트하지 않는다는 저런 성질하고 오리진이 같아요. 결국 여러분 이걸 전개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곱으로 써놓으면 이게 두 개가 나란히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퀀텀 메커닉스에서.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곱셈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적은 다음에 만약에 커뮤트하면 순서를 바꿔서 합해줄 수가 있는 거죠. 커뮤트하지 않으면 이런 형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해서 따지고 가다 보면은 이런 엑스트라 텀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 얘는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전혀 없는 그런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른가? 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에너지는 컨티뉴스한 양이죠. 그죠? 초기 조건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든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2D 문제를 생각을 한다. 그리고 뭐 매그네틱 필드는 Z방향으로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걸려있다.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 클래식한 미케닉스에서는 여기 원운동을 하겠죠. 그죠? 원운동을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를 가지고 원운동을 할 텐데, 그리고 에너지는 처음에 얘를 어떤 속력으로 넣어주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양이고, 그건 컨티뉴스하게 변할 수 있는 양이에요.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해밀토니안을 적어볼까요? 자, 이 2D 문제니까 이 친구가 X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이 X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뭔가 예전에 봤던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뭐가 있었느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는 2분의 2m분의 p제곱 더하기 2분의 1 오메가 제곱 x제곱 이렇게 적었죠? 그죠? p랑 x랑 두 개가 non-commuting variable들이 나란히 있었는데, 여기도 커뮤트하지 않는 variable들이 두 개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commutation relation은 뭔지 알아요. 여기다 x, y 넣으면 이제 레비스 비타는 k가 c가 되고 1이 될 테고 bc 바로 그렇게 나오겠죠. 그 관계 자체는 이제 p랑 x의 commutation relation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저 때는 그냥 ih였는데 여기는 뭔가 엑스트라 텀이 세 개가 더 있는 그런 꼴이고 해서 모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푸는 방법도 아주 유사하고 쓰는 테크닉도 아주 유사하죠.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똑같이 그 A랑 A 대거를 정의를 해서, 물론 앞에 코이피션트들은 여기 따라 맞춰야 되겠지만, 그 A랑 A 대거, 그 오퍼레이터 두 개를 사용해서 간단히 다이아고날라이즈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파티클 하나가 그 2D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B는 Z방향으로 걸려있고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요. 이게 간격이 또 등간격이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 레벨을 뭐라고 부르냐면 란다우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2D 일렉트론 가스 문제를 책을 보면은 이런 그 란다우 레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테고요. 근데 여기서 뭐 나중에 이제 앵귤러 모멘텀으로 환산해서 디젤러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죠. 숙제로 아마 내가 냈던 것 같은데. 이때 이 프리퀀스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가 되죠. 그죠? 해서 이제 클래식한 미케닉스에서는 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스를 가지고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그 원운동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퀀텀 스테이트처럼 퀀타이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고. 일단 모션 자체를 보면 이제 클래식하게는 초기 속력을 어떤 속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궤도에 제약이 없어요. 어떤 궤도인지 도울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퀀텀 미케닉스로 가면 저게 저 파이 오퍼레이터 키네니매틱 모멘텀이 컨주게이트하지 않는다, 그 커뮤트하지 않는다는 그 성질 때문에 에너지도 양자화되고 궤도도 양자화됩니다. 하이젠버그 이퀘이션은 모션에서 살펴보면
이제 그 원의 운동 방정식을 보는 거죠. 원 운동을 하는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분이 미분을 해가지고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게 될 거예요. 숙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부터 얘는 y 미분, 이거는 x에 대한 시간 미분이니까 한 번씩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제 x 코디네이트 오퍼레이터에 대한 x 포지션 오퍼레이터, y 포지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적분을 해주니까 적분 상수가 하나 붙을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원운동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두 좌표의 시간 변화를 얻게 될 거예요. 이 X넛하고 Y넛은 그 오퍼레이터의 적분 상수인데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가 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두 친구의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해본다면 커뮤테이터를 계산을 해보려면 뭐 T는 0으로 놓고 돌려서 이 X넛, Y넛을 X하고 Y의 꼴로 바꾼 다음에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두 개가 실제로 커뮤트하지 않아요. 이때 LP는 이런 꼴이고요. 소위 Magnetic Length라고 불리는 양이에요. 아무튼 이 마치 이거는 X넛이랑 Y넛이라는 그 좌표에서 좌표를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그런 꼴인데 이 중심점이 서로 커뮤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를 측정을 하게 되면 Y는 모르고 Y를 측정하게 되면 X는 몰라요. 그런 오퍼레이터를 원점으로 갖고 원운동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꼴이고요. 단, 이 X넛하고 Y넛은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진 않아요. Variant. 그래서 time invariant예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얘랑 해밀토니안이랑 커뮤테이터를 보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0일 거예요. Y0도 해밀토니안이랑 커뮤테이터를 계산해 보면 0. 그래서 X0에 시간 time derivative는 없고 y 넛도 마찬가지로 time derivative가 없어서 time independent 하긴 하지만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트 하진 않아요. 그래서 퀀텀 메카니컬리 굉장히 이상한 원운동 같은데 약간 이상한 그런 궤도를 돌고 있고요. 오퍼레이터들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반지름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반지름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 R 오퍼레이터로 칩시다. 오퍼레이터예요. 이 원운동의 반지름의 오퍼레이터 그 반지름을 보려면 X0 이 두 개의 제곱을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중심점이니까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를 보면 될 텐데 얘를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어떤 결론을 얻느냐면 이게 해밀토니안이랑 비례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요. 그러면 이 해밀토니안의 nth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이 R 제곱을 측정을 하게 되면 해밀토니안이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게 LP의 유닛으로 이런 N이라는 퀀텀 넘버를 가지고 반지름이 퀀타이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궤도가 퀀타이즈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이 반지름의 제곱이 n의 비례라니까 반지름은 스퀘어루트 n의 비례에서 점점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계산은 거의 안 했는데 숙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자, 맥네틱 필드가 걸렸을 때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써지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게이지 인베리언스하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복습을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간단히 들어보면, 자, 우리의 B필드가 지방형으로 걸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자기장을 만드는 B필드를 만드는 벡터 포텐셜이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예를 한번 보죠.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설정을 해도 여러분이 컬 A를 취해보면 이 지방형의 B필드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로서 이렇게 벡터 포텐셜을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로 컬을 취해보면 똑같은 자기장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장에 대해서 그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 포텐셜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자, 그런 일종의 자유도를 여기서 게이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좀 안 이쁘게 써졌네. 게이지는 눈금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물리적 현상은 그런 기준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 기준점과 그게 변할 때 현상이 시스템이 A에서 B로 전환할 때 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에 놓든지 간에 실은 물리적 관측 같은 게 변하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벡터 포텐셜이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실제 관측, 그 자기장에 의존하는 뭔가 양을 잰다고 했을 때 관측에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런 서로 다른 A들 사이에는 벡터 포텐셜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맺는, 즉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게이지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A2와 A1의 관계가 될 텐데 자기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면 여기에 어떤 그레디언트 오브 펑션이 와야 될 테니까 왜냐하면 컬을 취해서 뒤에 효과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여기서 잘 따져보면 이게 마이너스 b xy 나누기 e. 만약에 이러한 그랜티어드 펑션이 들어간다면 벡터 포텐셜은 변했지만 자기장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이지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우리의 벡터 포텐셜, 여러분이 어떤 벡터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그레디언트 오브 펑션을 더함으로써 바꿔도 아무런 관측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지 인베리언스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이러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과연 퀀텀 다이나믹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클래스컬 다이나믹스, 클래스컬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의 결론을 그대로 갖고 오면 물리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물리량의 변화가 만약에 없으려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양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겨야 하는가? 그렇죠? 앞서서 결론을 미리 알려줬죠? 웨이브 펑션 레벨에서는 이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어떤 페이지 팩터가 붙지만 실제 옵저버블 그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거나 하는 옵저버블에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과연 그런지 하나 봅시다. 자, 이제 원통 메커니스로 가볼 거예요. 자, 일단 불변량들,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로 슈레딩거 방정식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 자체가 피직스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은 변하면 안될 거예요. 그렇죠? 즉, 쓰면 2n분의 어떤 자기장이 걸렸을 때 캐노니컬 모멘텀 대신에 키네매틱 모멘트가 모멘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테니까 카이네틱 파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포텐셜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연 이때 A가 A'로 변했을 때이 방정식의 꼴이 유지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런 걸또알 수가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놓고 보면 이제 웨이브 펑션의 일반적인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여기다 이제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러한 일반형으로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면 그 제곱이 그러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곱해서 한 제곱이 놈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파티클을 위치 x에서 발견할 확률이 되죠. 그래서 항상 양수가 돼야 될 테니까 이제 웨이브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스퀘어루트를 취한 거고 이 로는 바로 프로버빌리티 플럭스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이니까 페이지 팩터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이 파트죠. 그죠? 해밀턴 자코비 티어리에서는 이 페이스의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로이스트 오더 컨트리뷰션이 클래시컬 액션이고 그 다음에 하이 오더 컨트리뷰션들이 바로 이러한 프로버빌리티의 개념들을 주게 되었죠. 자, 그때 이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분석을 해보면 이 probability flux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continuity 이퀘이션이었죠. 그렇죠? 그 continuity 이퀘이션은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이 J는 current density였죠? probability current density였는데 그 current density가 어떻게 써졌죠? current density는 wave function으로 정해졌었죠?
그 current density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imaginary part of something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이게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이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온 그 current density였어요. 그렇죠? 자, 매그네틱 필드에 걸렸을 때 슈레딩거 방정식은 해밀토니안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벡터 포텐셜을 가지고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컨티뉴티 이퀘이션. 자, 이 이퀘이션의 형태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오는 거였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변해 이렇게 써졌으니까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이 모양에서 뭔가 변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X스페이스에서 한번 다시 써보면 되겠네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X스페이스에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EM H바 제곱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P를 안에 두고 쓴다면 M분의 1 마이너스 IH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그리고 이 빼기 E 오버 C 벡터 포텐셜 제곱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얘를 이제 웨이브 펑션으로 바꾸고요. 콤마 T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X 말고 또 타임이 일반적으로 필요할 테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이랑 비교해 보면 원래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이 파트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 파트가 바로 이제 컨주게이트 모멘텀이냐 키네매틱 모멘텀이냐 그 차이였는데 만약에 이 이퀘이션을 이런 형식으로 쓴다면 이 그레디언트를 어떤 새로운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하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바꿔 쓰면 이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죠?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던 슈레딩거 방정식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있는데 그죠? 보니까 뭐 이것은 키네매틱 모멘텀의 정의랑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으로 돌아가 봅시다. 컨티뉴티 이퀘이션으로 돌아가면 마치 이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트 뉴로 바뀌어야 될것 같지만, 그렇죠? 바뀌어야 될것 같지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Continuity equation 자체는 얘는 physical한 equation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처럼. 그래서 이 모양이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Continuity equation 모양이 변하면 이거 자체가 invariant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다이버전스는 커런트 이 플럭스를 제어하는 그런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빠져나가는 커런트를 다 카운팅하기 위한 그런 피지컬한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연산자죠. 그런데 여기에 그레디언트들, 그레디언트 뉴나 그레디언트는 모멘텀을 나타내는 양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다이버전스는 다이버전스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대로.
그냥 공간적인 어떤 공간적으로 플럭스를 카운팅하기 위한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텀이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가 바뀔 리는 없을 거예요. 해서 요 이퀘이션 자체가 피지컬한 미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포텐셜을 넣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뭐가 바뀔 거예요? 바뀌는 건 바로 이 커런트의 표현이겠죠. 이 이퀘이션의 모양이 유지가 된다면 해서 바뀌어야 될 거는 바로 이 친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J를 current density를 새로운 gradient new를 가지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말이 되는 게 여기 gradient new라는 거는 kinematic momentum이죠. 그죠? current를 정의를 하려면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density 곱하기 velocity가 와야 되니까 momentum이 오는 게 physically도 말이 되죠. 해서 이 그레디언트 대신에 그레디언트 뉴 벡터 포텐셜이 들어가 있는 그 키네매틱 모멘텀 텀을 집어넣고 다시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다시 제대로 써주고 이제 current density를 다시 쓰면 원래 current density 그 다음에 바로 요상한 extra term이 하나 발생을 하게 돼요. 해서 자기장에 걸렸을 때 이퀘이션들의 모양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캐노니컬 모멘텀이 키네매틱 모멘텀으로 변해서 적혀야 되고 그러면 커런트에 이런 엑스트라 텀이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이거는 측정 가능한 양이죠. 그죠? 측정 가능한 양인데 거기에 바로 벡터 포텐셜 텀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벡터 포텐셜을 바꾸게 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이 커런트가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런데 커런트는 observable이니까 게이지 인베리언트 해야 될 거라고요. 게이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든지, 즉 A를 어떻게 정하든지 이 양이 바뀌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게이지 인베리언트가 아닐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이것만 보면 A에 의존하는 양이니까 다른 양들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이 커런트 자체는 게이지 인베리언트 그렇죠? 두 개가 맞지가 않죠. 이제 이 모순을 해결을 해야 돼.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커런트를 이 로랑 s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런 웨이브 펑션의 제너럴한 일반적인 형태를 집어넣고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current density가 s만 가지고 써져요. 정확히는 gradient s만 가지고 써지게 되는데 로 v꼴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써지게 돼요. 이걸 가지고 방정식에 넣고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보면 이러한 형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기장이 안 걸렸을 때 그레디언트 S는
뭐라고 그랬죠? 해밀턴 자코비 시어리에서 해밀턴 자코비 시어리에서 액션의 클래시컬 액션의 어떤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에 대한 미분은 바로 모멘텀을 주죠. 그러니까 모멘텀 나누기 m이니까 벨로시티, 로 곱하기 벨로시티니까 커런트랑 디멘전이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일단 엑스트라 텀이 생겼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였죠. 그렇죠? 맞춰면 맞잖아요. 로 a니까 로 a. 그래서 이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a를 a'로 보냈다 라고 하면 여기가 변하게 되죠. 그럼 역시 이 표현에도 커런트가 변하게 돼야 되는데, 얘를 인베리언트하게 만들려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가? 자, 이때는 한번 여기다 다시 적어 볼게요. 여기였는데 얘를 A'로 보냈다고요. 여기가 A였고 이제 A'로 보내보는 거예요. 이 표현에 따라서 그럴 때 J는 그대로 적으면 전부 다 그대로 적는다면 로는 뭐 변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S도 새로운 벡터 포텐셜에서 웨이브 펑션이 프라임으로 정의가 됐다면 변할 거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J 자체는 observable이니까 변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럼 맞춰보면 일단 로 프라임은 로여야 될 거예요. 왜냐? 이 probability flux, probability density 자체도 observable이기 때문에, gauge를 바꿔도 변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로 프라임은 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는 뭐가 되느냐? s 프라임. 자, s 프라임 뭐가 돼야 될까요? 만약에 s 프라임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a가 변한 효과를 상쇄시키고자 한다면 s를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J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J가 이제 또 M 그레디언트 S에 여기 나올 텐데 A'이 바뀌었을 때이 텀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상쇄가 될 거예요. E over C 더하기 빼기 E over C, A, 벡터,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E over C, 그레디언트, 람다 해서 상쇄가 되어서 결국 이거는 이쪽에 J랑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observable이 변하지 않으려면 이 phase term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 phase term이 변하면 이제 모든 게다 해피해져요. 여러분이 phase term이 변한 거를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고 계산을 해봐도 a를 a'로 바꿀 때 효과가 상쇄가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디다 적어야 되나? 이걸 좀 없애봅시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A가 이제 A'으로 변할 때
이때 wave 펑션이 새로운 wave 펑션으로 변해야 된다는 새로운 wave 펑션을 변해야 되는데 그 전 wave 펑션과 어떤 관계를 갖고 변해야 되겠죠. 로 그대로 갖고 오면 로 e exponential s 프라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로 exponential i 지파 s 더하기 e over c 나옵니다. 이렇게 변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죠? 해서 모으면 원래 wave 펑션에다가 바로 이 extra phase factor가 들어가는 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phase factor 앞에 적을게요. x가 이렇게 변해야만 슈레딩거 방정식도 안 변하고 컨티뉴티 이퀘이션도 안 변하고 그리고 J도 안 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 포텐셜을 B필드 유지하면서 변화시켰을 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과연 퀀텀 다이나믹스에서 뭐가 바뀌는지를 알았어요. 웨이브 펑션이 바뀐다. 근데 요약을 하면 이제 알파 라는 스테이트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알파 프라임이라는 그런 스테이트가 되었을 때 이게 원래 스테이트와 아까 적었던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캣으로 다 표현을 하면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오는 이 람다 펑션이 또 오퍼레이터라 해야 되겠죠? 이게 위치의 함수니까 바로 이게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간단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포지션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얘를 게이지 트랜스폼을 해서 봤을 때도 여전히 포지션 오퍼레이터였겠죠. 포지션 자체에는 영향을 안 주잖아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봤듯이.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는 모멘텀이죠. 캐노니컬 모멘텀이 키네마티컬 모멘텀이 되었으니까. 자, 이 오퍼레이터 자체를 이제 어떤 G라는 오퍼레이터로 놓게 되면 이제 오퍼레이터 A 벡터 포텐셜이 걸렸을 때 오퍼레이터가 X다. 그러면 A 프라임이 걸렸을 때 게이지 트랜스폼을 해서 오퍼레이터를 보려면 G대가 G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과연 이 변환이 어떻게 되는 거 보니 오퍼레이터 G는 이 람다라는 함수가 오퍼레이터 X,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펑션이니까 포지션 오퍼레이터하고 다 커뮤트를 하겠죠. 그렇죠? G가 커뮤트를 하니까 그대로 X가 나오죠. 해서 포지션 오퍼레이터는 일단 게이지 트랜스폼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보면 자, 이제 키네마틱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되겠죠.
A'이니까 정확히 쓰면 prime이죠. 이게 x뿐이지. 그래서 이게 A'이니까 kinematic moment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나오는 요 kinetic part죠. 그렇죠? 이 kinetic part, kinetic momentum이 이렇게 써줘야 될 테고, 얘를 gauge transformation 하면 원래 걸로 가야 될 거라고. 이 과정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보면 이 알파 캐시, 알파 캐시 g가 되었으니까 얘를 거꾸로 돌려면 여기도 알파 캐시 g가 있을 거고 넘어서 g 대가 g. 그래서 이런 변환을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얘가 과연 이게 되는 건데, 이게 되어야만 이제 게이지 트랜스폼 전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변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또 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 이 G 오퍼레이터,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터는 X 오퍼레이터의 함수고, 얘도 X 오퍼레이터의 함수고 하니까 커뮤트하고, 그 다음에 이 람다 펑션도 X 오퍼레이터의 함수니까 당연히 여기 람다 펑션이 있고 둘 다 커뮤트 할 거예요. 문제는 이놈이에요. 그렇죠? T 오퍼레이터랑 G 오퍼레이터는 커뮤트 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X의 오퍼레이터, X의 펑션이고 P를 건다는 거는 X 코디네이트로 미분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간단히 보여보면 e2d 다 적으면 i, e, 펑션, 그 다음에 c, p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e2d, i, 랍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p하고 e의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커뮤테이터 하나를 중간에 넣어서 바꿀 수가 있을 거고요. p 오퍼레이터 그러나 e2d c. 그리고 남는 텀이 뭐겠죠? p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커뮤테이터는 p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p니까 익스포네셜 곱하기 p는 앞에 익스포네셜이 없어지고 그걸 상쇄시켜 주려면 p 오퍼레이터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써볼 수가 있을 텐데, p 오퍼레이터랑 x 오퍼레이터의 펑션 하고 P 오퍼레이터랑 X 오퍼레이터의 펑션을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으면 X에 대한 미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분이니까 정확히는 다 벡터라고 치면 그레디언트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다시 적으면 p 오퍼레이터가 나올 거고, 이제 미분을 하면 체인 룰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체인 룰을 하니까 이 람다 펑션에 대한 미분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자체는 앞에 익스포넨셜이랑 상쇄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남는 텀이 이렇게 되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다 거꾸로 집어넣어서 이제 G 대가 PG를 하면
바로 이 람다 파트가 상쇄가 돼서 없어져서 원래께 회복이 되죠. 원래께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지웠지만 슈링거 이퀘이션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슈링거의 이퀘이션의 모양이 A'이나 A일 때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페이지 팩터가 이제 웨이브 펑션 앞에 곱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그 퀀텀 다이나믹스를 퀀텀 다이나믹스를 기술하는 슈뢰링거 이퀘이션을 안 바꾼다. 단 웨이브 펑션 앞에 이런 페이지 팩터를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는 안 한다 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당연히 슈뢰링거 이퀘이션의 모양이 안 바뀌니까 옵저버블도 하나도 안 바뀌겠죠. 우리가 커런트에서 그 예를 봤죠. 그렇죠? 커런트가 이제 벡터 포텐셜을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바꿔도 이 웨이브 펑션 앞에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다 상쇄를 해주고 모양이 안 바뀐다 는 거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도 옵저버블들은 안 변하는데, 과연 이 페이즈를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앞서 봤던 그런 앞서 간단히 그 컨스턴트 포텐셜 시프트에서 봤던 그런 인터피어런스를 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예를 볼 텐데, 그 예가 바로 아론 폼 이펙트라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죠.